여러분, 수학 이웃집수달의 달루나입니다. 오늘은 돌체라떼에게 여러 종류의 공을 줘보고 반응을 볼게요. 탁구공, 골프공, 강아지 장난감, 셔틀콕, 빅 탱탱볼. 먼저 탁구공의 반응을 볼게요. 돌체. 열심히 드리블을 하는데 잘 가지고 노네요. 역시 돌체가 현란한 드리블 실력을 뽐내며 잘 가지고 노네요. 두 번째는 이번엔 딱딱한 골프공의 반응을 볼게요. 이번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돌체? 이거 신기한 건데. 일로 와봐. 방울토리도 나. 일로 와봐. 돌체, 이거 봐봐. 돌체, 봐봐. 봐봐. 이게 뭐지? 라떼가 왔어. 돌체. 니 거야, 돌체 거야. 돌체. 그래도 공사랑 돌체가 바로 장난감을 가지러 가네요. 뭔가 장난감 안에 있는 방울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질까? 쟤 싸워. 그러니까 갑자기 왜 싸워? 새로운 장난감. 그러니? 라떼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네, 진짜. 야구공입니다. 이번엔 야구공입니다. 반응이 좋은데? 던져볼게요. 오이, 폭소리 나. 아니야? 이번에도 노잼인가봐요. 이번엔 꺼내자마자 반응 폭발한 셔틀콕. 역시 또 뺀다. 빠나 났다. 응? 빠나. 알았어. 줄게. 자. 또 들고 간다, 어디 간대. 이번엔 라떼도 진짜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도 서로 갖고 싶어 해서 하나 더 주었습니다. 벌써 돌체! 돌체, 라떼! 라떼 여기! 뺏겼어. 왜? 저 하나 갖고는 아닌데 여기 하나 더 있다니까? 여기 하나 더 있다. 라떼, 맞다. 돌체 10점. 왜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두 개 자기 다 하려고 그러지? 욕심쟁이 돌체가 두 개 다 가지고 싶어서 굳이 라떼 누나의 걸 뺐네요. 셔틀콕 하나에 돌체 라떼 모두 신뢰가 남네요. 난리다. 출출을 못한다, 망고질. 라떼도. 난리다.
신나게 놀고 나니 셔틀콕이 응망진창으로 너열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빅 탱탱볼의 반응을 볼게요. 먼저 볼게요. 일단 커서 그런지 경계하면서도 궁금해하네요. 라떼는 금방 흥미를 잃은 것 같지만 공돌체 씨는 역시나 관심을 보이네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공에 대한 반응을 보았는데요. 돌체 라떼가 이 공들 중 어떤 공을 제일 좋아할지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역시 라떼는 유일하게 반응을 보인 셔틀콕을 가져가네요. 돌체는 알록달록한 장난감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봐요. 초기 잘한대. 뺏어 뺏어 돌체 뺏어. 도망가지 말고 뺏으라고. 공 뺏으라고. 할 수 있어 돌체. 공 뺏어. 치 공 눌러갔으려. 시도치 내 엉덩이 문진다.